현지 시각 19일 마리우폴의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러시아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도시 중심부까지 진입해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3주째 이어진 집중 포격으로 2,500여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은 벙커 등에 대피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현재로선 마리우폴을 구할 군사적 방법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Поэтому военного решения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о Мариуполю нет. Можете сколько угодно затыкать меня, офис президента, лично президента и так далее. Этого решения нет. И это мнение не только мое, это мнение военных. 우크라이나는 또 유럽에서 가장 큰 야금 공장 중 하나인 아조우스탈 제초소를 둘러싼 전투로 시설 대부분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적 통로가 개설된 이후 4만 명의 시민이 마리우폴을 떠났습니다. 2만 명이 대피를 기다리는 가운데 아직 35만 명의 시민이 마리우폴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극장 내부에 아직 1,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130여 명을 구조한 이후 추가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남부 헤르손에 이어 마리우폴을 함락할 경우 크림반도에서 동부 친러 분리주의 지역까지 우크라이나 동남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아파트 벽면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은 잿더미로 변하고 시신은 여기저기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연일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는 마리우폴시는 주민 400여 명이 대피 중인 학교가 폭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공습으로 파괴된 극장은 130명을 구조했지만 아직도 1,300여 명이 남아있다며 그들의 생사는 알 길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마리우폴 разбомбили. Со 100% осталось только 20%. Теперь добираются до Мелитополя. Этот город Мелитополь полностью блокирован русскими войсками. 유엔 조사 결과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인구의 25%인 약 1,000만 명이 국내외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는 902명을 넘는다고 밝혔지만 2,400명의 사망자를 발표한 마리우폴의 보고가 들어오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Наш город начали уничтожать полностью дом за домом. Бои шли за каждую улицу, каждый дом попадал под раздачу. Получается,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협상 시도가 실패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러시아 측의 손실은 수십 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Блокадный Маріуполь увійде у історію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за воєнні злочини. Зробити таке з мирним містом, що зробили окупанти, це терор, який 하지만 러시아는 이틀 연속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발사하고 89곳의 우크라이나 군사 시설을 포격하는 등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러시아 침공 하루 전 9살 생일이었던 사샤. 차로 피난을 가다 아빠는 러시아군 총에 맞아 숨졌고 놀라 달아나던 사샤도 총에 맞았습니다. 이틀 동안 대피소에서 피를 흘리다 수술을 받았고 깨어나자마자 내 왼쪽 손이 있냐고 물었던 사샤는 그래도 씩씩합니다. 핑크색 꽃무늬 인공팔을 가질 수 있냐고 물었고 러시아 사람들이 왜 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와 남편, 아들을 놓아두고 고국을 떠난 우크라이나 난민은 유엔 난민기구 집계로 306만 명이 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난민 사태. 그래도 세계 37개 나라가 인류애를 발휘해 난민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Venerdì pomeriggio abbiamo acquisito le ultime iscrizioni, ma sono sopraggiunte ecco tutte insieme. Stamattina l'ultimo bimbo. 유럽과 미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일본, 필리핀, 스리랑카가 난민을 맞아들였고 경제력 순위 10위권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만 빠져 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지난해 10월 28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백마고지에서 수습된 6.25 전사자 유해. 개인호 바닥에 엎드려 쌓아 자세로 발견된 유해는 상반신만 수습됐습니다. 철모와 머리뼈에서는 한눈에 봐도 전사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관통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백마고지 전사자 병적 기록 등 자료 조사와 유전자 분석으로 신원이 파악된 고인은 고 조응성 하사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지난해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의 유해를 고 조응성 하사로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약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고인의 유해 주변에선 탄약류를 비롯해 개인 소장품으로 추정되는 만년필과 반지, 숟가락 등의 유품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1928년 경북 의성 태생인 고인은 농사를 짓던 중 전쟁이 터지자 1952년 5월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남긴 채 입대했습니다. 부사단 30연대 소속으로 1952년 10월 7차례나 주인이 바뀌었을 정도로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 방어 작전을 펼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지난 2000년 4월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이 개시된 이후 지금까지 총 185명의 국군 전사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려는 듯 산 정상을 휘감은 구름이 쉴 새 없이 요동칩니다. 하얀 구름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 위로 붉은 빛의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신선의 세계를 연상케 합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강물 위로 순식간에 물 한 개가 피어오릅니다. 몽환의 황홀한 분위기가 연출된 강변의 모습은 한 폭의 풍경화와 같습니다. 폭설과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재난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폭설이 지난 후 드러난 청명한 자연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고 신비롭습니다. 폭설 전후를 담은 이 영상은 인간의 힘이 닿을 수 없는 신비로운 자연의 힘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지난 여름 서울을 뒤덮었던 거대한 국지성 호우구름입니다. 온난화로 한 곳에만 강하게 쏟아지는 스콜성 비구름의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성산일출봉 주변에서는 하늘을 가르고 바다를 밝힌 낙뢰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4월 초 서리로 뒤덮인 할미꽃의 모습은 시련을 이겨내는 감동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5월, 늦은 폭설이 진달래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가 하면 드론 카메라가 포착한 얼어붙은 호수는 마치 빙하를 그린 미술 작품을 보는 듯합니다. 올해로 39회를 맞은 기상기후 사진 영상 공모전 수상작들은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남해 바다를 접하고 있는 경남 거제시 노자산. 길이 1.5km가 넘는 케이블카가 들어섰습니다. 울창한 산림을 조금씩 가로지르며 올라가면 수묵화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풍경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꽃도 피고 나무에 꽃도 피고 해서 더 예쁠 것 같아요. 상부 승차장에 내리면 바다가 손에 잡힐 듯 펼쳐집니다. 이쪽을 돌아봐도 저쪽을 돌아봐도 풍경이 아름답긴 매한가지. 바다에 있는 금강사리라 불리는 해금강과 거제의 자랑 외도와 가까이 있어 인근 주민들도 기대가 큽니다. 저희들은 또 관광지에 살고 있으니까 관광지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학동까지 연계해서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거제 케이블카는 선실 45대를 운행해 1시간에 최대 2,000명까지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노자산 일대 그리고 동북권 일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확보해서 보다 편하고 보다 즐길 것이 많은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다를 볼 수 있는 케이블카 가운데 경남에서는 통영과 사천에 이어 세 번째인 거제 케이블카. 거제 케이블카가 후발 주자라는 어려움을 이기고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돼지 농장 직원들이 다 자란 돼지를 한 마리씩 체중계에 올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출하와 도축 시기가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무게 측정 작업입니다. 돼지한테도 스트레스를 주고 사람도 인력이 4명 이상 필요가 되는 힘든 작업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거나 눈대중으로 해왔던 측정 방식에 획기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진기처럼 찍기만 해도 체중을 알려주는 모바일 체중 측정기가 등장한 겁니다. 일단은 상당히 편하고요. 네. 이제 기존에 체중을 측정했던 것보다 네. 시간과 인력 같은 문제. 돼지 몸체를 촬영한 뒤에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것인데 정확도는 96%가 넘습니다. 소형 스캐너가 3D 뎁스 이미지를 입력을 받아서 네. 저희가 오랫동안 열심히 만든 알고리즘 작동을 하면 무게가 이제 디스플레이된 형태의 소수점 한 자리까지 측정이 되는데 노동력과 노동 시간이 훨씬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양돈 모바일 체중 측정기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과 국산 돼지고기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적정 출하 시기를 간편하고 쉽게 알 수 있게 되면서 당연히 농가 입장에서는 사료비와 관리비도 절감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누르기만 하면 되는 모바일 체중 측정기는요. 현재 전국 100여 개 축산농가에 보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해외 수출이라고 합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선전 시내의 한 지하보도에 배달용 오토바이와 작은 텐트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번 주 초 도시 전체가 봉쇄되면서 배달 노동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게 되자 귀가를 포기하고 노숙을 선택한 겁니다. 배달 노동자뿐이 아닙니다. 인근 도시의 한 공장은 마당에 텐트를 쳐 직원들을 합숙시켰습니다. 귀가를 하면 다음 날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공장을 돌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선전시는 외곽 지역에 대한 봉쇄를 일부 해제하고 교통 운행도 조금 허용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에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나마 완화된 겁니다. 이도시의层层加码等问题，为保障人民的群众的健康，促进经济社会发展，营造良好的环境。 중국 당국은 최근 지린 시장을 면직한 것을 비롯해 감염 지역 책임자 수십 명을 처벌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부실 방역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방역 완화 필요성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도 강화되고 있어 정책이 단기간에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사색하는 듯한 펭귄. 머리에 흰색 삼각형띠가 특징인 이 펭귄의 이름은 젠투 펭귄입니다. 남극에서도 비교적 온화한 지역에서만 살지만 최근 원래 서식지에서 남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섬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기후변화로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예전에 너무 추워 가지 못했던 남쪽으로 점차 서식지를 넓히고 있는 겁니다. That means they tell us about the bigger changes that are happening in the environment. So the state of how these penguin colonies are doing will tell us about how fast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re happening, the disruptions that are also happening from industrial fishing, and really make that case for why we need to protect these kinds of places. 국제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남극 환경을 탐사한 결과 곳곳에서 기후변화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온도 상승으로 해빙은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곳곳에 얼음 조각들이 떠다닙니다. 남극 해빙 면적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 2017년과 비교해 서울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얼음이 또다시 사라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The Antarctic Ocean, like so many oceans around the world, is facing huge pressures from climate change, from industrial fishing. 지구 온난화에 서식지를 옮기거나 터전을 잃어가는 남극 생물들. 그린피스는 이번 탐사 결과로 남극 생태계 피해가 확인됐다면서 남극 해역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로 개봉을 미루고 미루다 지난 1월에 관객 앞에 선 영화 킹메이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선거 참모관 실화를 바탕으로 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흥행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기준 누적 관객은 77만여 명. 당초 손익 분기점으로 예상했던 300만 명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킹메이커와 같은 날 개봉한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도 133만 명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떠오른 대안이 전보다 빠른 공급망 확대. 개봉 2, 3주 만에 IPTV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로 옮겨 줄어든 티켓 매출을 보완하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못 보시는 분들은 집에서 극장 동시 영화로 굉장히 많이 보시고요. 그런 영화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기대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IPTV 등 유료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도 따끈따끈한 대작 영화를 전진 배치해 VOD 매출 확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극장이 잘 돼야지 IPTV 사업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고요. 그래서 극장이 현재 갖고 있는 특히 영화들이 많이 개봉이 지연되는 상황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부터 그 개봉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라는 쓰나미가 3년째 영화업계를 덮치고 있지만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적자를 면하기 위한 벼랑 끝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피아니스트 이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10월에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 콩쿠르 최종 결선에 진출해서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그 바르샤바 쇼팽 콩쿠르 무대에 네. 출전해서 파이널까지 가게 되는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정말 꿈만 갖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순위에는 들지 못했잖아요. 저는 항상 뭐든지 일어나는 일들은 그것이 좋건 나쁘건 간에 항상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항상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쉬움은 물론 약간 있었지만 결선까지 제가 준비한 모든 곡을 그렇게 연주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무대 위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는 저의 자신을 항상 무대에서 믿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무대를 준비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약간 시험의 성적 이런 것들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혹시 단점도 있을까요? 요리도 굉장히 못하고 라면 하나도 끓이는 것도 저에게는 약간 어렵더라고요. 목관 관악 일어났기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네, 제가 아직 일상생활에서 네, 살아가면서 못하는 분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취미가 체스랑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들었어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좀 만들기도 하신 건가요? 2013년에는 GitHub라고 이제 채팅 프로그램인 팽챗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거기다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 러시아의 은행에서 네. 그 소스 코드를 보시게 되셨고 함께 일하자 그다음에 월급은 어떻게 이렇게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저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피아니스트로 저는 현재는 음악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리면서 정중히 거절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2월 24일에 귀국을 하셨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착잡했을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우크라이나에 현재 있고요. 다행히 모든 친구들은 현재는 무사한데요. 얼마 전에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예전에 연주했던 홀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종식돼서 평화가 꼭 찾아오기를 고대합니다. 네. 또 최근 내한 공연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죠.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으로부터 1:1 비공개 레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쇼팽 곡의 그런 해석과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지지해 주셨고 정말 와닿는 그런 해석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이혁 씨의 최종 꿈은 뭔가요? 저의 최종 꿈은 음악가이자 저는 지휘자도 꼭 나중에 하고 싶습니다. 모든 음악을 끌고 가는 이제 수장으로서 굉장히 저에게는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휘자가 되는 것이 나중에 또 꿈, 저의 최종 꿈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지휘자가 된 이혁 씨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듣고 싶은 수식어가 있으십니까? 연주자로서 제가 그 작곡가 분들의 그 의도를 청중분들께 잘 전달해드리는 그런 대변인 같은 존재, 그런 음악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YTN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르샤바 콩쿨, 쇼팽 콩쿨 당시에 새벽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을 안 주무셔가며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신 많은 청중분들의 그 열정에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연주이지만 한 연주 한 연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성실히 준비하고 임하고자 하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이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